그 박사님께서 그뭐잘 저희 연구소 잘 알다시피 또 국립외교원장을 또 하시다가 역임하시고 또 오셔서 오시자 마시자 또이 카탄 그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 평가와 과제라는 이 주제를 갖고 특히 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정 제가 이걸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1년 전반적인 이 대외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또 이렇게 담으셨는데 어쨌든 내용이 되게 뭐 많은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저희가 시간이 또 많고 오늘은 딱히 뭐 지정 토론이 없고 자유롭게 뭐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홍현익 저희 수석연구위원님께서 한뭐한 3, 40분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어그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다그잘 아시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감히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을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정책보단 이런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기술을 해서 정책 제안의 중심을 둔 페이퍼다. 이런 각오로 제가 공부하고 또 정책을 연구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까 그런 각오로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조금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담아서 가능한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읽을 때는 내가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짜게 좋은 건 칭찬을 별로 안 해주고 비판을 주로 많이 했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반드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정말로 잘한 일인데 여기 누락시켰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좀더이 글이 빨리 정책 담당자들은 이 글을 읽다가 아 이건 뭐 우리 반정부 이 글이잖아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버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칭찬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좀 인색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면 조금 보완하면은 정책 담당자들이 읽을 때아 그래도 뭐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상당히 잘 알고 인지도 하면서 그렇게 기술한 글이구나 그러면 뭐 정부의 위해가 되도록 쓴게 아니니까 좀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글이 바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정부를 칭찬하는 일에 좀 인색해서 많이 그걸 많이 생략했을 겁니다. 제가 국립외교원장 하면서 1년 7개월 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게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진짜로 1년 반 동안, 1년 반은 아니죠. 거의 한 9개월 열을 입 다물고 살았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월급을 조금 더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입 다물고 있었다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정부하고는 큰 기조에서 생각이 같질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제 본래 본연의 연구자로서 정리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가장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정책의 기조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진 장관께서 외교부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중추 외교라 그래 가지고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걸리는 거는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나 뭐 노무현 정부나 과거의 진보 정부들도 화해 협력, 평화 번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 자유와 인권을 앞에 내세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선배들이 투쟁해서 민주화도 이루고 다 했잖아요. 근데 국제 정치에서 자유를 우리의 국력의 수준으로 자유를 외쳐댈 때 이게 평안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되겠느냐?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유가 좋은데 그걸 우리가 강요할 힘이 있단 모르지만 미국 같으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강요도 해보고 그걸 자기 외교 정책에 잘 써먹기도 하는데 우린 잘못하다가 이웃 나라들이 다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힘이 더 세고 그 나라하고 너 자유 왜 존중 안 하냐 그러면 가만둘 거야 우리를? 그 생각이 1년 동안 제가 한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유만 빼면은 자유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대통령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해주고 싶어요. 대통령은 자나깨나 자유 얘기하는데 자유란 말은 좀 빼십시오 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문제도 이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독일의 경우도 보면은 인권 문제를 제가 이제 가장 우리 신임 이사장님 이제 새로 오신 이용준 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오시는데 옛날에도 외교부에 계실 때 아세안 그 ARF에 가셔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박왕자 씨 살해 사건 때 그때 아마 이용준 대사께서 아마 대표로 ARF에 가셔가지고 그 북한 놈들이 저렇게 우리 그 관광객을 살해했다 저 못된 놈들이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랑 가깝지만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지만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국제사회에 가서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지 말자 우리 민족끼리 서로 나가서 비판하면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그 비판하고 할 때는 우리끼리 하지 국제사회에 가서 하지 말자 이런 것을 남북 간의 합의를 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아 있는데 국제사회에 가서 인권 북한의 인권 개선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앞장서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에서 자유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할까? 이게 이제 1년 동안 제일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바뀐 게 있죠. 김정은이 핵 독트린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전쟁 초기에 이제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저로서도 상당히 충격이었지만 이 친구가 정말 선을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부터는 상당히 확장 억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확장 억지에 대해서 더 지금으로서는 너무 부족하니까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고요. 가을에는 핵 정책 뭐 핵 무력 법 정책을 법령으로까지 이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안보는 훨씬 더 강화하면서 그렇지만 화해협력 기조를 병행해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화해협력 기조를 그냥 내팽겨치고 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이게 깨진다. 깨지면은 누가 더 손해냐? 북한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할까? 그게 이제 제가 담긴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하고 이들과 그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 개선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게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약한 것들은 우리가 양보한다는 건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우리가 잃을 게 엄청나게 다 미래 우리 국가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다 걸려있는 거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급변사태 났을 때 원활한 수습, 평화 통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관계 무역 거의 30%.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게 다 미래 가치 아닙니까? 미래 가치를 다 희생하면서 자유와 인권과 이런 걸 위해서 간다?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정부를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게 한 파레토 최적이 뭐냐를 찾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정책은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3월 달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양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회담을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내친 김에 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이제 그 확장 억지를 강화하고 대미 정책을 외교 정책의 기조로 더 분명히 해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다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이쪽 북쪽이나 서쪽을 보면 상황이 그게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엄청난 과제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거라는 거죠.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간략하게 그간의 워싱턴 정상회담부터 성과를 살펴보면 저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께서 그 국빈 방문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마크롱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마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한국이 그렇게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였나? 근데 국빈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 형식적으로 엄청나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실속은 다 미국이 빼가지 않을까 하는데 제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제가 우려한 바처럼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워싱턴 선언으로 이제 핵 그 협의 그룹도 만들고 했지만 우리가 준 가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준 반면 우리가 얻어온 것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향후에 미국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얻어온 거다 그거예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제가 좀 너무 박한지 모르지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조금 그 다음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뭐냐면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과잉 기대를 갖게 하고 정상회담을 출발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나토보다 더 강력한 확장 억지책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의 내용인즉슨 나토는 20개국하고의 미국하고의 그 협의체니까 각 나라의 입장이 별로 반영이 안 되지만 한미 간에 이번에 설치한 그 핵협의 그룹은 1대1로 양자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더 강력할 수가 없는 게 나토 경우는 5개국 6개 기지에 150개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관리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하고 그리고 핵 사용 여부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갖다 떨어뜨리는 것은 그 회원국 전폭기에다가 그 조종사가 가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개뿔이 핵공유냐, 핵이란 건 한반도의 그림자도 안 보일 텐데 무슨 핵공유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가 아니죠. 우린 협의죠. 핵협의. 근데 협의라고 하는 게 우린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정보에 100% 의존해야 되는 거고 주는 정보에 내에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협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오든 핵전략 잠수함이 오든 오면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에스코트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물어보면 뭐 성의 있으면 답변은 해주겠지만 얼마나 우리하고 기획을 하고 그 훈련하는데도 우리의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그 제가 어디 방송 토론회 가서도 상대방이 얘기해서 왜 이렇게 그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냐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걸 잘해가지고 일단 기구를 상설화하고 이게 잘 되면은 박수 쳐주겠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지 지금 얻어왔다라고 이렇게 공치사할 거는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도 이제 문제가 된 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나름대로 미국의 공세에 맞서서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바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 뭐 군사적인 공세뿐 아니라 경제적인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서 공존해서 공존하면서 결국은 미국을 능가한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지금의 국제 정세는 미국이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오히려 중국은 자유무역하지 않은데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어느새 돌아서 버렸단 말이죠. 미국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익을 경제적인 이득은 다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동맹이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도 미국 가서 경제적인 국익을 얼마나 챙겨올까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많이 챙겨오질 못했다 그래서 평가가 박한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가기 전에 인터뷰에서도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하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의 공세에 맞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차제에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꼭 그들이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보면 일본보단 우리한테 덜 고압적으로 하고 우리하고는 잘 지내보려고 하고 그것도 뭐 그 키예프 원장이 가가지고선 질문을 해가지고서는 뭐 우크라이나다 무기를 지원하면은 한국하고의 관계 깨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푸틴이 일부러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질문을 하니까 답변한 것이지. 그 김홍정 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질문한 거래요. 그래서 그렇고 중국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꿋꿋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추가로 보복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웬만하면 우리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인터뷰에서 왜 그들을 건드렸냐.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들을 건드렸냐고요. 그냥 뭉실뭉실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글쎄 뭐 우리가 뭐 그냥 러시아의 경우도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한다. 그 정도는 러시아도 눈 감은 눈 감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로이터하고 인터뷰에서 이게 뭐 러시아가 전쟁법을 위반했든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했다든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인도주의적 지원에 머무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나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 대통령이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을 이미 다 어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들을 들이대면서 이럴 경우에는 무기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러시아가 이렇게 듣기에는 아 무기 지원하겠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걸 제가 지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 문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따옴표로 쳐놨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절대 반대. 이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국력의 수준이 되나? 그럼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 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대 반대. 그냥 우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가 아니라 절대 반대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만 문제는 남북 문제처럼 국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했지만 중국하고 대만은 대표권 문제로 이거는 어쨌든 어디가 대표인지는 유엔에서는 본토가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문제라고 하면 국제 문제면 누구나 개입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데 대해서 이게 친구 간에는 도청할 수 없지만 서로 신뢰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지금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또 도청했다. 드러났어요. 그럼 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아니 뭐 신뢰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청하란 얘기예요? 이건 이럴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미국이 도청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드러난 이상은 일단 비판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양보한 거, NPT를 준수하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요구도 포기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약속한 거. 이게 저로서는 제가 지금 뭐 핵을 뭐 다시 배치하거나 무슨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미국이 우리를 핵우산을 소홀히 씌워주면 핵 개발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가정법이지만. 근데 이거를 미리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 어저께 전봉근 교수가 어저께 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전봉근 교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 한번 워싱턴 선언을 읽어보세요. 이게 한 10줄 밑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지 제거에서 완전히 신뢰한다.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미국이 제공해주면 하는 거 봐서 신뢰가 생기고 안 생기는 거지 제공 자체를 어떻게 해주는지도 모르는데 신뢰한다? 그리고 뭐 우리는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절이 과연 이 정상적인 구절인가? 저는 그거는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 자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누락이 됐어요. 이번에 전작권 전환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한 페이지 반의 워싱턴 선언 장황하게 쓸 게 아니라 딱 오히려 한 문장만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즉흥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하겠다라는 한 문장만 대통령 간에 선언했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을 빼기 위해서 한 페이지 반으로 추상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향후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일종의 립서비스를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제가 볼 땐 추상적이어서 핵을 억제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 딱 한마디 해줬으면 깨끗하게 우리 핵 잠수함 안 와도 전 좋다고 봐요. 그 말만 해줬으면 그것을 미국이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한 거죠, 미국은. 그다음에 이제 미의회 연설에서는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대단히 큰 성과라고 이거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라고 제가 보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법하고 그 IRA법을 제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의원들이 그렇게 수십 차례 박수를 치는데 그때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와 인권과 뭐 그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같이 앞장서서 하겠다. 뭐 평화의 나침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받을 때 이렇게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정한 그 IRA법이란지 반도체법 이게 우리 기업들은 우리 국가적인 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볼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셨는지.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올까요? 이거는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 간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박수 받을 때 한마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안 했던 겁니다. 이종석 박사께서 어디 뭐 인터뷰 하셨나 뭐 글 쓰셨는데도 그걸 잘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잘 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쉬웠던 거는 반도체법이 중국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정밀 반도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재를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전자산업계의 볼트와 너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초정밀 전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대만에서 주로 생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재해야지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제재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얘기도 이번에 입력을 시켰어야 되는데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답변에서 SK와 삼성 모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의회에서 연설에서는 이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또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이든한테 했어야 되는데 했다 그러면은 과연 한국하고 미국이 윈윈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많지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이든하고 윤 대통령하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좀 이따 며칠 있다 또 만나야 되는데 미리 다져놓자. 근데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점검해 보면 아 이게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을 급히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검증단이 아니라 사찰단을 받고 한국도 인정했다 이러고 방류하면서 수산물도 사라 이런 구상으로 서울을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서울에 와서 3월 달에 있었던 도쿄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단지 한마디로 한마디를 더 보탰는데 그 한마디 보탠 게 나 자신은 매우 고통스럽고 아니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달라진 게 이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성의 표시라고 봐주기가 매우 힘들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듣고 싶은 거는 기시다 개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총리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총리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가해 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누가 고통을 겪었는지 주체도 명시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 자체도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라 그냥 공감하고 위로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은 이 그 고통을 받은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피해를 받았는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나? 자기들이 끌고 갔으니까 고통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걸 사과와 반성의 성의 표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미진해도 너무 미진한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대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립외교원장으로서 맨날 하는 얘기만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뭐냐 자유인권 법치에 맞는 선진국 이상에 맞는 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제시대에 강제로 자유를 박탈을 당했고 인권을 유린당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가장 해야 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 사람들 배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사법부에서 한 판결을 사실상 존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이건 자기 모순적인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국립외교부장 하면서는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냉전 자체가 아니라 신냉전 자체가 아니라 신냉전적 질서다라고 차이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단순 제로섬 게임의 국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대방에 있는 나라하고도 어느 정도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반대쪽에 있는 나라를 항상 생각해야 돼.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서독이 독일을 통일할 때 미국이나 뭐 서유럽이 도와줘서 통일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골파초프가 방해하지 않아서 통일했던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향후에 한반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인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외교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외교와 국익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뭐 저 지금 전임 그 우리 그 문정인 이사장님이 최근에 인터뷰하신 거 참 제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하셨다라고 보는데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엄청나게 긴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아들 부시가 테러 전쟁할 때 벌였던 네오콘적 긴 기조하고 너무 닮았다. 저는 동감합니다. 그 어느 점에서 닮았냐? 가치를 중시하고 그 우리 정부가 믿는 가치의 우월성에 신념을 갖고 있고 힘의 우위의 입각에서 그걸 펼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들 부시 때 8년의 집권을 하면서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외교를 펼쳐서 미국이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일으키면서 거의 붕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을 맞게 한 것이 그런 독단적인 네오콘 외교였는데 지금 우리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그런 외교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과연 온전할까? 이런 얘기를 제가 깔고 얘기를 한 겁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하면 휘천청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사례를 했는데 이를테면 뭐 바이든이 빈 살만을 찾아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인데 첫 번째는 확실한 확장 억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NCG를 상설화하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또 미국 대통령이 계속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등 이게 이제 그 NCG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권영세 장관이 북한이 대화에 나와오면 확장 억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긍정적인 그런 정책 표명이다. 이렇게 정부도 칭찬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간에 나온 내용들을 그 방송이나 미국 기밀문서 누출을 해서 나온 거를 종합해보니까 제가 계산으로는 43만 발의 포탄이 이미 독일에 있는 그 미국 사령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 포탄이 뭐냐면 155mm 포탄이고 K9 자주포에서 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북한이 장사정포로 서울을 쏘면 우리가 반격하는 무기입니다. K9 자주포. 굉장히 우수한 무기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국회 국방위원 했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155mm 포탄이 항상 부족하대. 부족한데 전시비축 탄약창에서 43만 발을 꺼내가지고 지금 독일로 보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요. 그러면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는 반격할 포탄이 보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가서 점검해 봐라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게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중요하지 뭐 우크라이나 안보가 중요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점검해 봐라라고 썼고 전작권 전환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해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에도 해야 할 말은 하는 외교.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말 다 하면서 왜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해야 될 말을 안 하냐 그거죠. 더 친구일수록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건전하게 잘 유지돼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하고 있구나. 이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 우방이니까 알아서 잘해주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의 비우호관계를 갖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중국하고의 관계를 소홀히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강조했고요. 좋든 싫든 우호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중국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숄츠 독일 총리 작년 11월에 갔고요. 마크롱 지난 4월 달에 가서 에어버스 등 엄청나게 계약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요. 하야시 일본 외무상도 4월 초에 방중했고 호주 통상장관도 5월 11일 날 방중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왕이 판공실 주임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중국하고 고위급 회담을 안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강조했습니다. 한중 현행 대화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대북 정책에서 담대한 구상을 보다 전향적으로 구사해서 남북관계 좋아지면 중국하고도 관계도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잘하면 중국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안 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 우리가 의장국이거든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등등 한중 FTA 2단계 협상, 그 다음에 언론들이 악의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경제 의존도 축소를 위해서 공급망과 수출 및 투자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가능한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러시아에서 판매가 엄청 늘었거든요. 거의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자동차를 판 게 현대차였어요. 근데 지금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이거 아예 철수해 철수. 그냥 아예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제일 영업사원인데 고려 안 하나요? 러시아에서 정말로 잘 나갔거든요, 현대차가. 정말 뼈 아픕니다. 다른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엄청나게 지금 고통 겪고 있어요. 말도 못합니다. 하소연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5월 13일 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나비발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포탄들이 독일에 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엄청나게 많은 포탄을 지금 지원했거든요.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다 좀 주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부족하면 당장에 우크라이나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포탄을 쓰면 러시아가 가만히 보면 한국제 155mm 포탄이다 그거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러시아하고 관계 완전히 파탄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지는 않도록 우리 정부가 얘기를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지 동맹 수준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동북아 미사일 방어가 거의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 과연 끝까지 참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하고는 독도 가지고 영토하고 분쟁
분쟁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준동맹처럼 가는 것이 과연 될 수 있겠냐,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렇게 안보협력이 강화됐을 때 지정학적으로 봐서 한국이 제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에 나서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서 얻는 이득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것을 능가할 정도로 더 클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한미 정상 공동선언을 보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딱 두 줄 썼더라고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 뭐 이건데 그러면 나올까요, 북한이? 북한이 왜 협상에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진짜로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전문가 40명을 모아놓고 제가 기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왜 성의를 안 보이냐. 작년 말이 아니고 재작년 말이군요. 재작년 말에. 근데 그 40명 중에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했는데 김정은이 못된 정권이지만 트럼프하고 합의한 거를 너댓가지를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 착한 정권도 아니고 악당인데 북한은. 자기는 다섯 가지 성의를 보이고 착한 일을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거의 그 맞바꾸기로 한 거를 안 바꾸고 트럼프가 돌아가서 성질이 나가지고서는 자기 체면 다 깎이고 그래가지고선 회담에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정권도 바뀌고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으면 싱가포르 합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성의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실무회담부터 대화를 하자고 하니 김정은이가 나오겠냐고 그죠. 김정은이가 진짜로 좋은 정권이라도 안 나올 텐데 나쁜 정권이고 못된 정권인데 더군다나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다 손상했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한다고 나오겠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을 관리하고 도발 동기를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순환 외교를 하지 말고 선순환 외교 정책을 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안보 외교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그동안에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서는 얘기한 거를 정리했는데 올 10월달이 되면 지금 상태로는 중국에 우리가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이 40%를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장비 현대화를 못해요. 미국이 막아서.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가능성이 지금 약간 엿보이긴 하는데 이걸 반드시 풀도록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내로 공장들 문 닫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면 되는데 왜 메모리 반도체까지 규제하냐. 이거를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히 얘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 문제가 있는데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독자 수출 수주를 따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야 그거 판권이 나한테 있는데 왜 네 혼자 해.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가서 이게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